자,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최근에 근데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긴 올렸었는데 그때 10시간 기준은 클립전쟁 1스테이 기준이었고 지금 오늘은 클립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10시간대 측정을 했었던 때랑 다르게 지금은 사냥방법을 완전히 통달을 했어. 그때랑 다르게 그때는 약간 좀 본진이 많이 터졌거든. 특히 부동명이 계속 죽었는데 지금은 부동명은 안 죽고 안 죽이고 사냥을 하는 방법을 지금은 배웠거든요. 두 부대 기준으로 11초 정도 인게임 타이머 기준 10초 뭐 이렇게 11초 이 정도로 잡고 세 부대는 이제 한 13초 정도? 14초? 이 정도로 해서 각성 3문을 매우 열심히 잡았거든요. 지금 잡고 있거든요. 백호 서버지만 새벽에 지금 새벽 4시인데 지금 잡으면 클릭 전쟁이 1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정말 열심히 사냥을 해서 완전히 사냥도 잘하고 클릭 전쟁도 없으면 여기서 시간당 몇 억까지 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59분 3초고요. 내가 한 부대 잡는데 보니까 두 부대 기준으로 딱 현실 시간 20초 걸리더라고요. 이거 불 붙는 것까지 포함해서 54, 56, 7 시간 남았으니까 이것도 잡자. 이거 잡고 퇴각. 자, 정확하게 1시간이 끝났고요.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광목 체력 템 보지 마시고 체력을 보세요. 체력 광목 체력 22,300, 22,400, 만화 5,000, 대동 만화 22,150, 만화 4,800, 맹획 체력 23,800, 그리고 만화가 3,780, 그리고 황삼세 명왕, 특성은 10화계 6화신입니다. 그리고 255짜리, 힘 5,340짜리 부동명왕. 250 강허영 259짜리 디특성 주몽 쩔용 넷 그리고 최상은 물바정 요렇게 사용을 했고요. 1시간 측정을 했는데 경험치를 다 체크를 했어요. 노경벤에다가 소상단 연애를 풀로 단 한 판도 빼지 않고 전부 다 풀로 때렸고요. 일단 본캐 경험치 좀 볼까요. 89 110, 837, 884 빼기 기록해놨던 거를 이렇게 딱 해주면 실화? 7억 4,800만 갔어요. 본캐는 딜러로 하나도 안 썼는데 엄청 많이 먹었네. 본캐가 7억 먹었고 단군의 거울 빼기 6억을 해주면 단군의 거울 달아놨던 각성 시호충장 6억 300만 먹었습니다. 6억이에요 6억. 와, 음아무시하구만. 자, 그 다음에 각성 동방은하. 각성 동방은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 거의 죽지도 않았을 거야. 요거를 빼주면 4억 3천, 4억 3,200. 그리고 정령 친밀도를 볼까요? 빼기 나누기 2를 해주면 171회 전투를 했네요. 정령 친밀도로 이제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1시간 171회 전투 엄청 많이 했네. 잘 잡았네. 1시간 171회 전투를 했고 쩔경은 4.3억, 단건은 6억, 본캐가 7억. 이제 격수가 이게 소상단 연애라서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쩔경 곱하기 6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이제 격수가 25억을 먹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좀 더 적습니다. 소상단 연애 때문에 이 경험치를 더 먹었기 때문에 계산법이 좀 복잡해지니까 대충 격수들 다 합쳐서 25억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작고 한 22억?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격수들 총 경험치가. 근데 이게 지금
클릭 전쟁이 하나도 없는 새벽이라서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이 쩔경이 4.3억이 아니고 제가 계산했을 때는 4억이 나왔다고 했죠. 10시간 크전 좀 있을 때 기준으로는 4억이었다. 조금 차이가 난다. 지금은 완전 클린할 때 기준으로 좋구만요. 10% 정도를 더 먹은 거지 거의.